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시장이 많이 조정할 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인기 있는 종목 또는 이견난 종목들, 대중들과 함께한 종목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결국 인기 있는 종목은 많이 올랐다는 것은 결국 조정을 필요로 하는 거죠. 예, 특히 미국장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미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주말에 제가 지금 미국장을 좀 봤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제가 미국 차트를 내놓고 또 변동성 차트를 보면서 시장 전망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주 있죠. 무료 추천주를 오늘 한번 블룸버그 특파원을 통해 갖고 심층 분석하는 종목 얘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요즘에 비트코인으로 자살한 사람이 또 두 번째 나왔나요? 그리고 비트코인 때문에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고요. 물론 요즘에 다른 일로도 우울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때문에 실패해보고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거고 투자가에게는 손실 봤을 때 아주 쉽게 찾아오는 우울증이 병입니다. 정신적인 질환인데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때 큰 사고로 나가거나 자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살 방지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해외시장과 국내시장 시황하고요. 두 번째 종목 IR 추천주, 무료 추천주 IR 할 거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나쁜 거는 뭐냐면 네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설명이 된 거, 네가 매우 좋아하는 거, 많이 들어가지고 올라가면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것, 나쁜 마음이 먹은 것, 신용권 종목이 아마 안 갈 겁니다. 좋은 바닥에 있는 종목은요, 많이 삼고 싶지가 않아요. 물건이 싼데도.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이 설명 들으면 여러분이 가진 종목들을 다 팔면 섭섭하잖아요. 비중이 많은 것은 절반을 찢어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찢으세요. 찢어요. 찢는 일만이 사는 기다. 자, 사람들이 열광하면 주식을 팔고 전문가들이 설명해주고 전문가들이 애널들이 쓸만하다고 얘기한 것 차트도 많이 올라가고 이격난 종목들 그리고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사라. 그거 버려야 돼요. 현재 양껏 따온 종목 결국 손절하게 될 것이다. 수익날 종목은 지금 가격이 싸고 허접해 보이고 쓰레기 같은 종목이에요. 이거 정말 치죠. 사람이 열광들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주식을 팔고 버리는 쓰레기를 사라. 받아 적어 받아 적어요. 이것만 적으면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아빠의 종목들은 어때요? 골짜구리 쓰레기 250원짜리 우리 계속 투자 얼마 갔어요? 9만원 9천원 가죠? 옛날에 우리가 STX 샀을 때 130원짜리가 10만원 가는 거 봤죠? 1000배. 여러분 뭘 살 건데요? 당신이 잘하는 종목이 웬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아주 잘하는 종목. 지금 설명 막 된 거 있죠? 아, 실적 좋대. 그거 뭐 좋고 뭐 좋고 뭐 좋아서 내가 그거 사가지고 이익 봐야지. 내가 생각 그런 종목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미친놈 그래. 내가 마케팅 당했는지도 모르고 지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됐다는 것은 마케팅 당한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말 썼죠. 네가 정보를 들었다는 것은 망했다는 얘기다. 오케이? 네가 정보를 들었다는 것은 그 정보가 납득되고 그 정보가 납득돼서 내가 그만큼 푹 담았다면 너는 설계 당한 것이다. 그지? 변동성 하니까 지금 거시기가 변동성이 나왔죠. 그죠? 이게 바로 사람 죽이는 차트인데요. 사람 죽은 ETN이라는 게 있어요. 선물, 주가지수 선물에다가 투자했다가 이 변동성인데 변동성이 반대로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한 방에 뻔든 줄 알았더니 지라고. 그러니까 ETN이라고 하는 거야? ETF는 각종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특히 ETN 안 만들어도 좋습니다. ETF, ETN을 좀 멀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선물로 만든 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ENS라는 게 있었죠. 선물로 만들었던 거. 다 그거 나중에 손해봤죠. 누가 그랬어요? 이걸 만든 인간들이 조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쁜 놈들이죠.
이런 변동성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특히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자살자가 나왔는데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는 죽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은 수만 명일 겁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시세의 비밀, 주가의 오르내림의 비밀 공부하지 않고 성장과 가치 없는 껍데기뿐인 주식이라도 껍데기뿐인 비트코인이 급등하면 내가 매수해서 더 바보에 팔고 나오고 나만 벌어보겠다는 나쁜 마음으로 단타하다가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허황된 대방은 없으며 투자한 회사와 동업한다는 착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농부 씨 뿌리고 기다려 가을에 수확하는 부자 아빠의 팜스템 투자법으로 착한 마음을 가질 때만 부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주식은 나만 승리한 게 아니라 내가 판 주식을 산 사람도 모두 함께 성공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나쁜 단타의 중석에서 벗어나 성장 가치에 씨를 뿌리고 인내하여 장기 보유 큰 수익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통을 참고 성공하신 명예의 전당 고수님들처럼 지긋한 기다림과 탐욕을 버리고 골고루 여러 종목을 나눠 담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자아빠 주식학교 학생들에게 인내와 용기 지혜 주시고 부자아빠에게는 건강 주시어서 주식학교 학생들이 부자가 되도록 올바른 투자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제가 예고했죠. 이미 10월 11일부터 제가 11월 달에 비트코인에서 자살자가 나올 거다. 가까이 하지 마라. 비트코인이나 투기를 하지 말라 했는데 역시 전달이 안 되었겠죠. 네. 일단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만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펀드나 여러분이 투자해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운전하시죠. 그죠? 근데 그걸 대량 어떤 상투친 종목을 대량 사고 잘못된 종목을 몰빵 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을 어긴 거죠. 부자아빠의 팜 시스템을 엉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그 이 원칙을 어겼을 때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 설치해야 되겠죠. 그럼 좋겠죠. 그죠? 예. 원칙을 지켜준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필요하는 거예요. 누구요? 멘토죠. 멘토. 또는 선생님. 내 돈에 관계없는 사람. 몰빵을 치든 조금을 사든 내가 이 계좌에 사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올라가든 떨어지든 자기한테 어떤 그 이익이 없을 때는요. 냉정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장기판에서 이런 거 있죠. 옆에서 보는 놈이 잘 보여. 저는 바닥에 살 때요. 깊숙이 파진 자리. 그런데 살 때 보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집니다. 하나 볼까요? 이 종목이 회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600원대까지 떨어지면요. 4만원에서 아무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빵이 되겠나. 그렇죠? 예. 여기 보면 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떨어질 때 보면 이거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에게 사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 돈이 아니면 삽니다. 그 다음에 소량만 사. 이해가시죠? 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 싶은 양껏 사, 이거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줍니다. 여러분 못 삽니다. 근데 소량껏을 여러분도 못 삽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 부자빠의 탐 시스템. 야, 우리 씨 조금씩 뿌리자. 망하진 않아. 그래서. 씨나 조금 뿌리자고. 근데 많이 올라가면 또 사고, 지금 막 사고 싶어요. 그죠? 27,000원 가면 지금 600원짜리 27,000원 또 사고 싶어요. 요즘에 보니까 비트코인 또 주식 떨어져가지고 연애 실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울증이 막 우리 옛날에는 배가 고플 때는 우울증이 없었는데 우리 어릴 적이면 우울증이 없었거든요. 요새 젊은 애들도 우울증이 생기고 전부 투자가들도 그렇고 우울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울증 치료의 최고의 약은요 배가 고파야 돼요. 배고프면 알바하러 가거든요. 노동을 하게 됩니다. 노동하면 우울증이 없어져요. 너무나 우리가 문화의 수준,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연세 많은 분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요. 연세가 60 넘으신 분들이 우울증 오는 거는 체력, 신체적인 어떤 그 나약함 속에도 있는 거니까 운동도 하시고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걸 갖는 게 좋습니다. 오늘 그럼 블룸버그 특파원 불러서 무료 추천주 한번 듣고 가도록.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를 부산 강연에서 한번 공개했던 건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처음 공개하는 거죠. 자, 오늘
문예 추천주 스토리와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좀 깊고 넓게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차트 기법은 제가 설명할 테니까. 네. 네, 이마트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번에 지난 가을에 추천해 주신 신세계 다 가지고 계시죠? 다 없어? 우리 말이야, 닭자 말이야, 신세계는 다 잘 먹었으면서도 아직 다 가지고 있대. 네, 수익 많이 나셨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4분기에 다른 이제 대형 주주주가 조정하는 동안에 강하게 올라왔던 저희 무료 추천주 신세계에 이어서 오늘은 신세계의 형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마트고요. 이제 이마트에서 오늘 저희가 이제 특히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온라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필드 새로 이제 신사업인 한국의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또 그 다음에 부동산에 집중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SSG.com이라고 그 신세계의 몰이 있는데 한번 여기 클릭해서 이 오른쪽에 링크 한번 가주시면은 이마트 신세계 몰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네, 이 링크를 넣었던 거는 이마트가 이제 2018년에는 온라인 사업에서 송구수를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마트 몰과 신세계 몰 이거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요. 네, 이제 그럼 이제 투자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떼어내서 아예 그냥 새로운 법인을 이제 설립하는 걸 추진 중이에요. 이게 쿠팡하고 싸우겠네 이제. 그쵸. 그래서 인터파크랑 이쪽에서도 다들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도 1조 원을 정용준 씨가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두 군데에서 아무래도 이마트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들이 해외에 성공적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카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출장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부분도 아마존이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모델로 삼아서 이제 온라인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다음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게 그 다시 자료로 돌아와 보시면요. 스타필드예요. 근데 이제 이 스타필드가 처음에 생겼던 게 하남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도 근처에 있는 건데 고양이 또 이제 두 번째로 생겼어요. 이 스타필드의 지분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 아직 비상장사인데 신세계 프로퍼티라고 여기에서 이제 이마트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100%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스타필드 고향을 지었고 신세계 프로퍼티에서는 51%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나머지를 누가 투자를 했냐면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했어요. 국가하고 동업하는 거네. 그쵸. 전 국민하고 동업하는 거야. 전 국민. 그지? 네. 사모펀드를 통해서 한 거의 4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 그만큼 이제 국민연금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이제 스타필드의 이제 수익성을 본 거고요. 성장성이랑 수익성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매출 같은 부분도 앞으로 이제 2018년, 19년 쭉 성장이 많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배당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가 그동안 이제 국내 1등 이제 마트 국내 입동에서는 1등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배당도 보면 계속 2004년부터 꾸준히 줬어요. 높지는 않지만. 네. 2008년도에도 똑같이. 근데 여기 보니까 외인 지분이 말해 48%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외국들이 다 가져갔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현장에 스타필드 탐방 갔다 왔어요?
사필드는 자주 가고 있습니다. 아, 자주 가고 있어요. 한 번씩은 가고 있는데요. 걔도 데리고 가봤어요? 네, 강아지 이제 미용을 하러 한번 가봤고요. 걔도 데리고 들어가. 근데 여기가 보니까 좋은 건 다 짬뽕 해놨네. 스타필드에는 코스트코라든지 트레이더스,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뭐 또 쇼핑 문화 빼먹었네. 그지? 네, 그래서. 저기에 다 들어갔다고 그러던데. 이케아가 가지고 있는 가구라든지 뭐 여러 그 가구 회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며? 가구 어떤 거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방문을 해보셨겠지만 이제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한샘을 비롯해서 에이스 침대,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뭐 시몬스부터 뭐 이런 가구 이런 이제 큰 대형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뭐 의류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전시도 되어 있어서 뭐 따로 딜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워크인으로 들어가서 차도 다 타볼 수 있게끔 큰 규모로 또 그렇게 이제 입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에 이제 전자를 이제 진열을 해놓고 판매하는 네, 아주 큰 또 이제 매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 베스트바이라는 이제 전자 제품을 파는 데를 이제 조금 또 이렇게 따라서 만들어서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4층에 가장 그 거기가 높은 층에는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문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뭐 영화뿐만 아니라 다들 알고 계시지만 뭐 수영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장애물 넘기하고 이런 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이제 아기를 데려와서 많이 이제 놀고 그러더라고요. 말 백문이 필요해. 그러니까 다 한 번씩 갔다 와야 되겠네. 이거 살라면. 네. 사고 가야 되나? 사놓고 가야 되나? 해외를 많이 이제 크다는 몰들은 다 가봤는데요. 저도 깜짝 놀랬던 거는요. 미국에 뭐 웬만해 좋다는 몰보다도 더 이상으로 크고요.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이제 계획에 대해서 납득이 갔으니까 국민연금도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럼 여기 보니까 이마트가 이제 아마존도 이렇게 좀 벤치마킹하고, 그 다음에 쿠팡도 벤치마킹하고, 특히 코스트코 벤치마킹하고, 그죠? 문화 쇼핑을 다 집어넣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맨 땅에다가 지금 얘네가 부동산에다가 뭔지 땅부터 샀을 거 아니야, 그지? 그쵸. 허 벌판을 가지고, 금싸라기 땅을 만드는, 완전히 이런, 아주. 다들 아시겠지만, 뭐, 서울 지역을 비롯해서, 뭐, 대구도 그렇고, 이마트가 일단 생겼다고 하면, 그 주변에 굉장히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스타필드 고향도요, 그 주변으로 지금도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 이전에 생겼던 아파트들도 스타필드의 영향으로 지금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아, 그래? 그쪽으로 네, 이제 입주한 신혼부부인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마트는요, 제가 맨 위에 자료에도 써놨지만 유통을 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네, 이마트가 뭐하는 회사일까요? 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부동산과도 깊은 네, 연관이 있는 네,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보유를 보면 실제로 그냥 이마트의 지분도 연기금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지난해 연말에도 또 이제 포지션을 조금 늘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이제 신뢰를 하는 뱅가드와 블랙락 ETF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특히 블랙락이 네, 며칠 전에도 또 매수를 했고요. 조금씩 계속 포트폴리오에 좀 증가를 시키고 있죠. 해외 굵직한 회사들이, 펀드들이 좀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밑에도 이제 하위 나와 있는 이제 또 운용사나 이런 투자 회사들도 굉장히 유명하고, 뭐 노르웨이 뱅크도 있고요. 일본의 그 다음에 연기금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제 회원분들은 이렇게 저희 블룸버그에서 다른 외국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늘리는지에 대해서는 네,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넣어놨는데 지금. 아, 그래. 아, 좋은 자료를 또 공개해 주시려고 갖고 왔구나. 역시 천사야. 이건가? 내려주시면요. 이거지 이거. 보이시죠? 2017년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이게 조금씩 계속 2018년. 이 블랙락에서 느낀 모습이네, 그지? 네.
근데 설명을 해줘야죠. 하얀 거는 주가요, 녹색 선은 포지션을 늘린 거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녹색 선이 비중을 늘킨 거고, 하얀 선은 주가입니다. 주가. 이해가셨죠? 이해 안 되는 분 있어요? 오케이. 아, 좋은 자료인데. 그지? 예. 이거 너무 많이 배워주면 안 되는데. 예, 이게 다 VIP, 이게 비밀인데. 그지? 오늘 맛보기만 한 종목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를 드리면 이마트에서 이제 2018년에 이제 새로 이제 또 이제 신사업이 시작이 되는 온라인 기업으로서 성장성이 아주 크게 두드러질 거로 이제 조금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스타필드 그리고 트레이더스, 뭐 부동산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약간 스토리가 되네. 애들 스토리를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질러. 이게 깊게 분석을, 오늘 분석 좀 된 것 같아요? 나는 질릴까봐 깊게 분석을 안 해주는데, 대형주니까 질르려면 질러. 니 멋대로 해. 잘 안 갈. 5년 평균 PBR 보면요, 0.86배예요. 그래서 저평가 종목으로도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너무 길게 나가면 또 인간들이 질르니까 거기까지만 나가자고. 역시 그 이제 물론 안 간 대형주도 가겠지만 확실히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스몰갭 좀 여기 중소형주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마트는 0.5% 정도만 참고하셔서 한번 가상의 매매로 부자빠가 분석한 종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차트를 보면 안티 전문가들이 있어. 부자빠 차트만 본다고. 사실은 저는 다 보거든요. 난 아예 다 보고 있는데 차트로 설명하는 거냐 마지막 부분이군요. 차트를 볼 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3년, 5년 조정하면 어떻게 해요? 지치고 지쳐서 나중에 바닥에 찢어요? 안 찢어요? 같이 투자의 맥점이요. 타이밍을 모르면 뒤지는 거예요. 그 가치주를 잘 보고 있으면 떠나기 전에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한 5년 조장해봐라. 살아봐라. 뒤로는 전문가 막 이러지. 그래서 매도도 잘 해줘야 돼요. 매수와 매도의 맥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때가 되면 어서 얼마에 사라 문자 주고 어디쯤 올라가면 됐어. 이제 그만 따라가. 그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문자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도 문자, 매수 문자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마트는 지금 전고점에 도전하는 자리가 왔는데 딱 만났어요. 전고점. 이마트가 월마트를 쫓아냈잖아요. 모방은 잘해 이마트.